자,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데 지금 5월 말 6월 초 정도 되면 이 수형을 잡기 위하여 이 이클립을 이용하여 꽂아줍니다. 이 상태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꼬부리다 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형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제대로 자라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진딧물이 많이 죽었어요. 이제 한번 방제를 했더니 진딧물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었지만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과가 한 나무에 한 3개 4개 정도 달아서 어떻게 지금 자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달아서 키워볼까 합니다. 요 가지와 같이 상향으로 나타내는 것은 정부 우세성에 의하여 너무나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거의 많이 자랐지만 더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또 정부 우세성에 의하여 이걸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5월 말 6월 달 이때가 이것을 한참 해줘야지 되는 때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자라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둘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유인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밑으로 내려가도록 요 가지를 약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라고 요것도 조금 더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밑에 묶어놨던 이 나무 사이를 컬러서 다시 한번 더 위로 메어줄까 합니다. 윗부분으로 다시 고정을 상단에 이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다시 메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메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한 번만 고정하게 되면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걸 묶어주고 나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더 위에다 한번 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전혀 나무 사이 지지다가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 아랫부분에 지금 그 아랫부분에 하단에 1단에 지금 수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상단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정부 우세성에 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이클립을 이용하여 이 안부분에다가 이제 대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그 하단으로 이렇게 지향하도록 이 끝이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제대로 많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럼 내년에 겨울에 이것을 사실 전지에서 잘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부분을 갖다 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상단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쪽 거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안부분에다가 이걸 이클립을 대고 지금 5월 말 지금 정도면 나무들이 다 유연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꽂아주면 이렇게 하향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자라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시면 이것도 사실 이 클립을 가지고 밑으로 꺾어서 내려서 자라지 못하도록 사실 해주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꽂혀있네요. 자, 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약간 사실 잠깐만 내가 그쪽에 가서 해볼게요. 자, 제 빗기 발 조금만. 여기 지금 더 밑으로 내려오도록 완전히
이렇게 그래야지 더 자라지를 못하겠죠. 안 그러면 더 못 자라게 하려면 이걸 더 밑으로 더 반대로 꽂아주면 되겠죠. 이거를 반대로. 자, 다시 한번 볼게. 이걸 반대로 꽂다 보면 이렇게 더 확 내려오죠. 그러면 이게 자라지 못하고 윗부분으로 제대로 자랄 것입니다. 저와 같이 너무 위로 솟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클립을 안에다가 이 가지 주간 안에다가 대고 이렇게 꽂아서 살짝 꽂아주면 이게 마지막 윗부분이 상단이 밑으로 지향이 되기 때문에 전부 우세성에 의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상단 부분으로 많이 자랄 수가 있겠죠. 위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가지도 보겠습니다. 이 가지도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 치솟아 있으니까 약간 이 부분 약간 몇 번 이렇게 꼬부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꽂고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할 때는 몇몇 개들을 끌어내고 이러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윗부분도 볼게요. 이 아랫부분이 그 1단 부분이 많이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이 2단 윗부분은 자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립 뭐 9호, 10호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상단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다시 이 부분도 다시 꽂아줍니다. 다시. 잘 되지 않으면 약간 큰 것으로 이렇게 꽂아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윗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묶어줬는데도. 그러면 이것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것을,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끌어서 한번 이렇게 감아주고 묶어주다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진딧물이 윗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며칠 있다가 다시 진딧물 약도 한번 더 방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진딧물이 있다 보면 그 상단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상단 부분이 여기도 보면 진딧물이 보이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하여 방지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를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위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못 자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옆으로 나오는 가지들이 워낙 많아서 수세가 옆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가지를 밑으로 유인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안부분에다가 해서 다시 지금 수영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가지고 이 안에다가 가지에다가 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도 더 하단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그럼 하단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위로 이것들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단 부분이 충분히 이제 상단으로 그럼 이게 더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수형을 조절을 해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가지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반대로 가서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 대주고 약간 만져주고 나서 하시게 되면 거의 부러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면서 몇 번을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나무 사이 이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어두는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 이 나무 사이가 삑삑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지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나무 사이를 요 사이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묶습니다. 일단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묶어 주고 나서 그 다음 이 남은 끈을 뒤로 지지대에다가 다시 한번 더 돌려주고 묶어 줍니다. 이렇게 묶어 주고 다시 한번 더 돌려서 묶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묶다 보면 이 고무끈과 이 지지대 사이가 묶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돌아가죠. 이렇게 지지를 해 줘야지만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